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동화 9-4단원 춘향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춘향전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특히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 특징 중 하나인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이 어딘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또 이 작품에 임몽룡이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를 지어요. 그래서 이 시의 의미와 기능을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고전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하는 거죠.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나타납니다. 주제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서민의 항거. 그런데 여기서 주제가 이면적 주제와 표면적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면적 주제는 여성의 굳은 정절이고, 이면적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지배계층에 대한 서민의 항거, 평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중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여러 갈등 관계가 등장하는데요. 춘향과 변사또의 갈등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작품의 주제는 여성의 굳은 정절이겠죠. 그런데 몽룡과 변사또의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작품의 주제는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 또는 지배계층에 대한 서민의 항거가 됩니다. 그리고 춘향이 사회와도 갈등을 맺고 있죠. 이 작품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도 나타나는 거예요. 춘향이 신분적 제약을 지니고 있는 사회와 갈등을 맺고 있는데 이 춘향과 사회와의 갈등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작품의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또는 평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중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특징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판소리 특유의 해악과 풍자가 많고 근원설화가 있는 적층 문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원설화가 판소리 사설로 그리고 판소리 사설이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된 거죠. 그리고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재한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어요. 이 작품에 드러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보면은 방금 말했듯이 산문의 형식 속에 유격이 느껴지는 운문적 표현이 드러나요. 바로 어사출두로 당황하는 관리들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데요. 열거와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에 해당해요. 이 부분은 열거와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변사또와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탐관오리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악과 풍자의 방식을 활용해서 지배계층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춘향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